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8월 5일, 한국은 8월 6일이 되었습니다. 네, 예수님처럼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네, 우린 여기에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뜻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을 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네, 여기 그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기야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떼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구별해서 떼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죄로부터 거룩함으로 이렇게 떼어두는, 구별을 하는 이것이 하기야조,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로 이렇게 떼어놓는 것이구나, 구별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구별이라고 해서 성별이라고, 거룩한 구별, 성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단어를 붙이기도 합니다. 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은 어떤 한순간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평생에 진행이 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평생 동안 진행이 되는 영적 성장의 과정이다, 예수님을 담는 과정이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하는, 성별하는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그런 그 자료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로 그렇게 다른 나라와 달리 구별해서 떼어두시는, 성별을 하셨습니다. 또 아론, 그의 아들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 이 사람들에게 제사장직을 맡기시는, 그래서 따로 구별을 한, 성별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는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는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예배했습니다. 이 성막과 성전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거룩한 목적을 위해 따로 떼어놓는, 성별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신의 산, 그것도 하나님이 성별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 가지 성별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일주일 가운데 그 7일을 안식일로 해서 하나님이 구별하고 떼어놓으신 것도 있고요. 또 욥이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그렇게 구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예언 사역을 왜 부르실 때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예언 사역을 위해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됐습니다. 성별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그렇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전령으로서 나가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 일을 위해 요한은 성별되었습니다. 따로 떼어놓았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구원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성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도 그 길을 걸어가도록 성별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집사 그리고 선교사들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을 위해 따로 떼어놓으셨습니다. 구별, 성별하셨습니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 이게 따로 떼어놓는 것이구나, 죄에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따로 떼어놓는, 구별한, 우리가 거룩하다,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은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편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는, 이것이 바로 성경에 말씀한 거룩한 것이다. 그런데 이 거룩해지는 것은 성화라고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부르는데요, 영어로 sanctification, 3차원이 있습니다. 이 거룩해지는 것은 3차원의 그런 그 다른 차원이 있는데, 네, 먼저는 신분적인 거룩함이 있습니다. 포지셔널,
sanctification. 신분적으로, 지위적으로 거룩해지는데 이것은 중생할 때, 구원받을 때 신분적으로 그 사람은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거룩해진 그 사람들을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곧 성경에서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이제 saint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아마 그 저 캐톨릭에서는 성인 뭐 그렇게 그 번역을 할지 모르겠어요. 네. 성자 즉 성도들 그리고 경험적인 거룩함이 있습니다. 신분적으로 거룩한 사람들이 평생의 과정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더욱더욱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죄에서 분리돼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이렇게 분리되는 경험적인 거룩함 그리고 궁극적인 거룩함이 있습니다. 휴거할 때 그때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그 부활의 몸으로 바뀌면서 그때 우리의 거룩함이 완성 단계 우리가 몸에서 죄성이 있는 이 몸에서 우리가 벗어날 때 그때 궁극적으로 완전히 거룩해지는 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3차원의 성화. 신분적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할 때 이루어지는 일이죠. 즉시로 죄에서 의로 영역을 옮기게 됩니다. 사탄에서 하나님께로 영역을 옮기게 됩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영역을 옮기게 됩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구원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성도가 되는 그 순간에 신분적으로 거룩함을 받습니다. 그 신분적인 거룩함은 하나님이 네가 거룩하지 않으니까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니까 난 그 가져가겠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법적인 하나님이 법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영원히 거룩한 신분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 주시죠. 의롭다고 해 주시죠. 죄를 사하는 것뿐 아니라 죄만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옷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의롭다 한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죠. 게다가 새 성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성품도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라, 거룩한 자라 이렇게 호칭하게 되는 것이 신분적인 거룩함에 다 이렇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분적인 거룩함을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피의값을 주시고 우리의 거룩한 신분을 사서 믿을 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믿는 순간에 자동적으로 즉시 신분적으로 완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경험적인 거룩함을 가리킵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네,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그와 같은 품성으로 변화하여. 이게 바로 거룩함이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네. 경험적인 거룩함 무엇으로 된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네. 그런데 형상으로 변화하는데 영광에서 영광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평생 동안 이렇게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점점 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 갑니다. 어떤 경우에 좀 퇴보할 수도 있겠죠. 머무는 경우도 있겠고, 네, 죄를 짓고 아주 퇴보하는 경우도 있겠고, 네, 그렇지만 정상적인 경험은 서서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궁극적인 거룩함을 말씀하는 구절인데요. 우리의 낮은 몸입니다. 이제는 그의 영광의 몸의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게 궁극적으로 거룩함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 같은 몸을 우리가 받게 될 때, 우리는 또한 완전히 이전 죄의 성품을 우리 벗어버리게 되고,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가 완전히 들어가서 완전한 성화를 그때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그런 그
궁극적인 거룩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휴거의 그날 우리가 정말 고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성화 거룩해지는 것은 그 능력은 그 근원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함의 능력의 근원은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 하나님 자신이 직접, 하나님 당신이 직접 하신다.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해주신다. 여기 특별히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앞에 서술을 했습니다. 이 평강은 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원하신 그 완전하신 평화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어지는 그 평강,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평강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된다. 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역할을 담당하시는데요. 이 성화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녀가 잘못하면 정말 좋은 아버지는 징계를 하시죠. 네. 잘못되는데도 그냥 놔두면 아버지가 그 자녀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고 정말 잘못하는 것이죠. 징계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의 아버지도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잘못할 때는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징계가 있으니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으니 이 징계도 우리가 받을 때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해지고자 하는 소원을 주세요. 그뿐이 아닙니다. 능력도 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네, 성화를 할 때 우리가 거룩해지고 싶은 소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해지는 능력을 우리가 점점 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원하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행하시는, 역사하시는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소원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도 우리의 행동도 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그런 소원과 또한 그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다 주신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편의 잘못이지 전혀 하나님 편에서 잘못하시는 것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를 위한 아버지의 역할, 우리에게 성화를 위한 소원 주시고 또한 그것을 행할 능력도 주신다. 자,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이 또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또한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는 그 준비를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 되십니다. 우리의 모범이 되신 주님을 따라가자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이제 놓고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때 어떻게 하셨을까? 네,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성경에서 그런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또 찾아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성화를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셔서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온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거룩함의 소원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모든 선한 일을 온전하게 행하도록 그렇게 하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뿐이 아니죠. 성령 하나님도 역시 그렇게 우리의 성화를 위해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이 성화를 위해서 제일 직접적인 역할을 감당을 하십니다. 실제적인 거룩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여러분이 성령은 홀리 스피릿 아닙니까? 거룩한 영이세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의 이름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거룩해지게 될 수밖에 없죠. 왜?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여기 베드로 전서에서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Sanctifying Work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는 걸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이 말씀에서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Sanctification by the Spirit. 뭐 같은 말씀이죠. 네. 조금 전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고, 여기에는 지금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 둘다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왜?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성경을 쓰게 하셨기 때문에 동일한 말씀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거룩해진다. 성령의 거룩하심, 여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동일한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 다음에 좋은 것다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걸 다 가지고 있으면 정말 이걸 다그 품성 가운데서 이렇게 누리고 있으면 이건 정말 인격자죠. 어떤 인격자냐? 예수님을 닮은 인격자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부부가 만나서 서로 함께 산다.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이런 성품을 가진 그런 그 부모와 자식이 산다.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성품을 가진 목사와 성도들이 한 교회를 이룬다. 행복한 교회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네. 누구의 열매냐?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성령의 열매는 열매가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한 사람을 주관하시게 되면 사랑, 희락, 화평, 여기 아홉 가지 열매가 다 맺어진다. 그 중에 세 가지만 맺고 여섯 가지는 안 맺고 그게 아니다. 성령이 온전히 역사하시면 이게 다 맺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열매다. 자, 그러면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성화의 역할, 역사. 그것뿐이냐? 아닙니다. 성화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도 역할이 있고 책임이 있고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네,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셨으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네. 어떤 때는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어떤 때는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 네. 그런데 어느 때든지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많을 때는 그건 성령의 역사가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성령의 지배하심을 더 받아야 된, 더 놔두면 점점 나빠지게 되고, 생애 자체가 쓸모가 없게 되고, 불행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을 위해 쓰임받지 못하고, 실격당하고, 자격을 잃어버리고,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되죠. 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우리가 성화를 열정적으로 추구해야 됩니다. 성화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계속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보고, 성도의 교제를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거룩한 교제를 나누기도 하고, 또 우리가 실제로 교회 안팎에서 주신 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자꾸만 우리가 활용하고, 자꾸만 이렇게 봉사하고, 전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열정적으로 성화를 추구하는 것이 되는 거죠. 예배에 참석하고. 또 이런 말씀을 듣고, 네. 오늘 여러분이 잘 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성화를 추구하는 그런 열정이고, 또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성화를 위해 이렇게 그 수단으로 쓰시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해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추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힘을 다하여 쫓아간다.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간다고 했습니다. 그건 뭐 이제 이 우리가 경기장에서 막 줄다름하고 있는 그 이 경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거기에서 말씀하는 건데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이 성화를 추구해라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우리의 지체의 몸을 말합니다.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이 말씀을 가져,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불의에게 내던지지 말고, 양도하지 말고, 이것을 의에게, 하나님께 종으로 내드려서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드리지 않고는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내준다고 하는 이 말은 파리스템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바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누구의 밑에 두다. 그러니까 누구의 밑에 두는데 마음대로 하도록 맡기는, 밑에 두는 그것을 말합니다. 마음대로 하도록. 네. 종으로 하는 이 말을, 이 단어에도 그게 나와 있죠. 종으로 내준다고 하는 겁니다. 의에게 종살이를 한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100% 양도하고 드리고 맡기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처분대로 하십시오 하고 맡기고. 네, 이렇게 100% 내가 의에게 종으로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때, 종으로 내놓을 때 그때 거룩해진다 하는 말씀이죠. 네, 여기에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네, 다름질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기지 않습니까? 네, 뭐 가면서 그냥 다른 데나 보고 뭐 먹을 거 먹고 뭐 이러면서 마라톤 하면 그 사람은 실격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절제하고 다름질하고 이게 뭡니까? 거룩함을 향한, 성화를 향한 추구를 여기에 말합니다. 어떤 추구를? 다름질하라. 네, 그 경기에서 상을 받는 사람들처럼 너희도 그처럼 다름질하라. 그처럼 열심히 뛰어라. 그리고 하고 싶은 일도 다 놔두고 정말 해야 될 이 일에 아주 집중해서 절제하라. 네, 집중하라. 네,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희가 성령에 의해서 몸의 행위들을 죽이면 살 것이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If by the Spirit you put to death the deeds of the body.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이런 행위들을, 이게 죽인다고 하는 거니까 안 좋은 행위들입니다. 몸에 안 좋은 죄된 행위들 성령으로 죽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강한 단어가 여기 있죠. 죽여라, 죽여라. 누가 죽여? 우리가 죽이는데 그 능력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죽여라. 우리의 몸에 있는 나쁜 이런 그 이 행실들, 나쁜 행위들, 나쁜 행동들, 죄된 행동들, 혹은 뭐 죄는 아닐지라도 뭔가 뭐 이렇게 게으르고 뭔가 좀 뜨뜻미지근하고 뭐 이런 거 우리 몸의 그 행위들을 죽여라, 죽여라. 네, 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전투하는 거죠. 전쟁하는 겁니다. 우리 몸의 행위들과 전쟁해서 우리가 살해되느냐 아니면 몸의 행위들을 죽이느냐. 죽여라 하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몸에, 너희 몸의 행위들을 죽여라. 이게 사실 절제라는 말씀에 좀 더 강한 표현인데요. 죽여라, 죽여. 네, 죽여야 너희들 영원히 산다. 영적 전투. 네. 근데 어떻게?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해라. 너희를 힘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너희들이 이 죄의 행위들을 죽여라. 그러면 너희들이 산다. 산다. 영적으로. 네. 몸의 행위들 가운데 따라가면 영적으로 죽고, 몸의 행위들을 죽이면 영적으로 살고,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해라. 여기 성경에 또 우리에게 성령에 의해 행하라. Walk by the Spirit. 여기 아마 성령으로 행하라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네. 성령에 의해서 행하라. 네. 행동하라. 성령으로 행동하라. 또 성령에 의해 인도를 받으라. Led by the Spirit.
성령에 의해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말씀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걸 말하죠. 네, 인도를 받으려면 순종을 해야죠. 네, 드려야죠. 아까 우리 지체를 의에게 이 종으로 드리는 것처럼 그 순종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나 뭔가 이렇게 소원을 주시고 그럴 때 순종해야죠. 그거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게 되면 그게 소멸됩니다. 성령이 소멸하신다고, 소멸하지 말라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이 바로 그것이죠. 성령이 어떤 음성이 들려왔는데, 아유, 나 이것 때문에 내가 욕먹고 난 그런 거 싫어. 네. 설교자들이 그런 경우 시험 받을 때가 있습니다. 네. 저거 정말 죄악이고, 저거 정말 거짓이고, 저거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바른 말 했다가는 또 비판받고, 그것 때문에 인기 잃어버리고, 어떤 경우면 시청자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어떤 데 뭐 성도들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지나가요. 그렇게 되면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는 것이 된다고. 성령에 의해 인도받는다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간다. 네. 여기에는 그, 이게 어려운 말씀, 또 이건 뭐 또 행위 구원으로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성화에서의 성화 차원의 구원을 말합니다. 특별히 경험적인 성화. 네. 그래서 성화에 있어서 전진을 위한 노력을 말하는데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 구원을 이루라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죄 용서 받고 의롭담 받기 위해서, 천국 천당 가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우리 힘으로 이루어야 되나?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그 구원은 예수님 홀로 다 하신 거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을 가지도록 이렇게 감동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선물로 받는데, 구원은 완전히 하나님이 홀로 하셨어요. 이 구원은 죄 용서 안 받고 천국 갈 수 있고 영생 얻는 그 구원을 말합니다. 네, 이 구원, 이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너희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건 성화를 말합니다. 너희 성화를 이루어라. 이 말은, 이 말씀은 우리의 성화를 위한 너희들의 할 일을 다해라. 책임을 다해라. 다름질해라. 성령으로 막 몸의 행실을 죽여라. 뭐, 막 이렇게 강력하게. 네. 성령에 의해 인도를 받아라. 또, 뭐, 성령으로 살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뭐, 이런 모든 말씀들이 다 여기에, 다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즉, 너희의 이 성화를 위한 너희의 책임을 다 이루어라. 너희의 역할을 다 해라. 너희들 할 일을 다 감당해라. 그래서, 죄에게 너희 그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내주지 말고, 죄의 종으로 내주지 말고, 의의 종으로 드려라, 바쳐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쳐라. 네,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의 나쁜 행실들, 죄 행실들을 죽이고, 네, 뭐 이런. 우리의 어떤 그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육신의 행위가 방해할 때 그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이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뭐 하다가 보면 뭘 좀 그 음악을 들으려고 이제 뭘 키우고 그러는데 소리가 영 안 나요? 그 이유가 파워를 꽂지 않고 하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성화를 위한 책임을 다해라. 그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은 너희가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그 소원을 하고 또 그것을 행동하게 하신다. 네, 여기에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우리 역할이 있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항상 복종하고 순종하고 두렵고 떨림, 경외하면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네,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경외하면서, 네, 복종하면서 항상 우리의 구원을, 성화의 구원을, 우리의 역할을 다하는, 네, 우리가 돼야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행하셔서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너희가 그렇게 소원하고 그 기쁘신 뜻을 따라 너희가 행하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 성도의 역할, 성화를 위한 구원, 성화 구원, 네, 이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추구해야 되느냐.
거룩함을 열심히 추구해라 하고 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거룩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추구하라. 우리 여기 성경이 어떻게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거룩함을 네, 이루라 그랬는지. 네. 열심히 추구하라. 이 추구하라고 하는 표현 안에 이 열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헬라어로 보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추구해라. 저 이 트랙에서 그냥 열심히 뛰어가는 것처럼 거룩함을 열심히 추구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부도덕함을 피해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네. 피해라. 멀리해라. 버려라. 네, 다 이런 뜻입니다. 부도덕함을 피해라. 버려라. 네, 그것이 뭐 어떤 뭐 그 이 광고를 본다든가, 네, 혹은 뭐 어떤 뭐 잡지를 본다든가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부도덕함을 피해라. 그리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이게 뭡니까? 다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걸 말하죠.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부도덕함을 피하고 네, 이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명령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아 이건 우리가 해야 되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라고 하는 말씀이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깨끗하게 하자.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또한 깨끗하게 하는 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쭉쭉 도와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모든 것들을 도와라. 우리의 이런 신앙의 이런 그 여러 가지 이런 덕목들을 도해라, 도해라, 도해라.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도와라. 이 우리의 역할, 우리의 책임을 여기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성령을 의지해서 이렇게 해라.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성령을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애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하는 함께 하는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하나님 기도가 그 바로 그거죠. 네, 기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네, 그런 것입니다. Excuse me. 네, 성화는 영혼과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합니다. 내 영혼의 모든 영역, 삶의 모든 영역을 이 성화, 이 여기에 성화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홀로테레스라고 하는 이것은 모든 면에서 그런 뜻입니다. 모든 면에서 네. 우리의 영혼의 모든 면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온전해지는 우리가 완전 이 세상에서 완전히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완전히 바뀔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못했어요. 사도 바울 나는 달려간다고 했죠. 네. 그 목표를 향해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고 했죠.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온전히라고 하는 건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지는 이 생에서 그것이 아닙니다. 홀로텔레스는 모든 면에서 거룩하게 하신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에서 모든 영혼.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온 영과 혼과 몸이 네 여기 세 단어가 나오죠.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네 이렇게 여기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성화는 우리의 영혼과 몸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몸까지 포함합니다. 2분설, 3분설이 있습니다. 2분설은 우리 사람은 영혼과 몸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3분설은 사람은 영과 혼 그리고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두 가지
그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믿고 있습니다. 이둘 중에서 성경은 어떤 것이 옳다고 얘기를 할까요? 이분설이 옳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영과 이 혼인이라고 하는 게 교환적으로 이렇게 쓰입니다. 뭐 영을 쓰다가 혼을 쓰고 혼을 쓰다가 영을 쓰고. 네. 영은 푸뉴마라고 합니다. 혼은 푸스케라고 합니다. 영은 푸뉴마, 혼은 푸스케. 그래서 여기 너희 온 영과 했을 때 영은 푸뉴마입니다. 혼과 했을 때 혼은 푸스케입니다. 몸이. 네. 푸뉴마, 푸스케. 네. 이게 다른 거냐? 네. 다른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영과 혼이 이 푸뉴마, 푸스케가 이렇게 서로 교환적으로 쓰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여기서 마음은 푸스케, 혼을 여기에 말씀, 이 우리가 원어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장에 보면 예수님이 같은 상황에서 내 심령이 괴롭다. 이 심령은 푸뉴마, 영입니다. 지금 우리 그 성경은 이 개역개정이 이제 마음과 심령 이렇게 번역을 달리 했습니다. 마음은 혼이고 심령은 영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든지 마음이나 심령으로 하든지 혼이나 영으로 하든지 네, 푸스케나 푸뉴마로 하든지 지금 같은 예수님의 이 정신적인 상황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푸스케 마음 푸스케 혼과 밑에 심령 푸뉴마 영 이거는 서로 이렇게 교환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에 할때 거기에 지금 내 심령 푸뉴마 영을 집어넣으셔도 되고 밑에 예수께서 심령이 괴로워할 때 예수께서 이걸 내 마음 푸스케 혼이 괴로워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지금 같은 말씀을 교환적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심령이고 심령이 마음이고 푸스케가 푸뉴마고 푸뉴마가 푸스케고 혼이 영이고 영이 혼이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 또 보게 되면은 또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이렇게 여기 말을 했습니다. 여긴 또 이게 번역을 달리 했네요. 네. 자, 영혼 푸스케 혼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 푸뉴마 영입니다. 근데 여기 마음은 조금 전에 푸스케를 마음으로 한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이게 개역개정이 통일이 안돼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네. 내 마음 푸스케 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내 마음 푸뉴마 영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통일이 안돼 있다고 하는 건데 네, 그건 그렇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다. 이건 그 마리아가 자기 마음의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먼저는 영혼 푸스케 혼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내 마음이 기뻐한다. 푸뉴마 영을 얘기했습니다. 그뭘 말합니까? 아 이게 영혼이 마음이고 마음이 영혼이다. 푸스케가 푸뉴마고 푸뉴마가 푸스케다. 혼이 영이고 영이 혼이다. 이걸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환적으로 이렇게 쓰여진다고 하는 겁니다. 영과 혼이 교환. 이건 극히 일부를 제가 오늘 말씀드렸어요. 시간 관계 때문에. 굉장히 성경에 이렇게 영과 혼이 교환적으로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과 혼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그 우리 마음에 있는 정신 이 비물질적인 이 부분인데 정신적인 부분인데 영과 혼 영이라고 쓰기도 하다 혼이라고 쓰기도 하고 네, 푸뉴마라고 했다가 푸스케라고 하기도 하고 영이라고 했다가 혼이라고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내 영혼 내 마음 뭐 이렇게 막그내 심령 뭐 이렇게 막 우리 여기 성경은 다양하게 하느라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몸의 비물질적인 그런 부분이다. 네. 영과 혼 혼과 영 이것은 서로 교환적으로 쓰이는 같은 것을 말한다. 네, 뭐 영과 혼이 교환적으로 쓰이는 예들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고 사람이 영과 혼 그래서 사람이 또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할때 성경은 영혼과 몸으로 이건 뭐예요? 그 이분서를 말하죠. 영혼 몸으로 구성됐다고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영혼과 몸으로 구성이 됐다. 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게 되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었다. 영혼과 몸으로 사람이 구성됐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서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네. 여기 영, 이건 우리의 비물질적인 부분, 네, 우리의 영혼, 그리고 육체, 이렇게 둘로 구분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푸뉴마 영으로 했죠? 여기도 지금 푸티마가 아니라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영으로 했죠? 근데 여기서는 또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건 마태복음 10장.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 영혼은 푸스케로 또 썼습니다. 그렇죠? 혼, 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라. 여기 영혼은 앞에 그 영혼을 얘기할 때 여기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푸뉴마, 네, 푸뉴마. 근데 여기는 푸스케, 네. 그러니까 몸과 영혼, 네, 이렇게 그 몸과 혼, 몸과 영, 뭐, 이, 뭐, 혼, 영과 혼이 같다는 얘기예요. 네, 같은 사람의 얘기. 근데 왜 영과 혼과 몸으로 몸이 그렇게 성경에 구별해서 얘기했느냐? 그건 영은 다르고 영과 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영은 우리 영혼의 그런 그 어떤 그이 측면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영은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교제하는 그런 우리 영혼의 측면을 말하고 혼은 우리 지정의가 거해 있는 우리 인격이 거해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또 우리 측면을 설명하는 거고, 네, 몸은 이제 우리 자신이 이제 다 우리 영혼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서로 교류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날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게내 몸인데, 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영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또 영과 혼은 이렇게 서로 교차해서 쓰기 때문에 이분설이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은 네, 뇌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니 너희 영과 혼과 몸이 다 거룩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셨는데 몸까지 성화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 몸까지도 영혼뿐 아니라 몸까지도 네, 왜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성화가 몸까지도 진행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자, 그래서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돼. 아까 흠 없이인데 이 번역을 또좀더 낫게 하면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성화. 네. 여기 책망할 것이 없다는 건 아멘프토스라고 하는데요. 책망할 것이 없다고 하는 건저 사람을 좀 비판하고 고소해야 되겠는데 정당한 근거가 없어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 사람이 완전한 뭐 거룩한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완전히 거룩한 사람은 아닌데 비판할 점이 없어요. 네, 흠을 잡을 수가 없어요. 네, 흠을 잡을 정당한 근거가 없어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 오실 때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 또 바란다는 건 기도죠. 네,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사도 바울은 이미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 향해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책망할 것이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안다. 하나님이 또 증인이시다. 거룩하게 했다. 행했다. 옳게 행했다. 책망할 것이 없이 행했다. 네. 사도 바울이 언제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고 얘기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요. 네. 그 말씀하셨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완전을 위해서 계속 괴로워하면서 성화를 계속해서 추구했습니다. 근데 책망할 것이 그 얘기는 없었어요. 완전한 예수님처럼 완전한 거룩한 사람이 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서 뭐 흠잡고 책망할 것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런 상태가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너희를 부르신 이는 신실하시니 우리 여기 믿으시니 신실하신 페이스풀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왜? 거룩함을 이루어 주시려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네, 성화가 여기 좀 빠져 있어요. 아, 그왜 빠졌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여기 들어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다른 성경과 비교해 보게 되면 당연히 들어가야죠. 영화롭게 하셨다. 이걸 다 과거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진 일처럼 그렇게. 왜? 앞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것이니까. 미리 택정하신 사람들, 구원을 위해 택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다 해주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성화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완전한 성화가 영화죠. 영화는 완전한 성화입니다. 그것을 이루어주신다. 그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결국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함을 주시려고 구원하셨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계속 추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와 전파와 헌금으로 같이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즐겨드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실 수가 있는 분이어서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해주십니다. 놀라운 이 역사가 이번 주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주옵소서. 한국에서는 이 정보를 통해, 미국에서는 이 정보를 통해 함께 하나님을 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위에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